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 세력은 일부 야당의 발목 잡기와 몽리 정치가, 행정 개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못 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 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럼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고.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애정하고 늘 기억해 주신 정당 덕분에 등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름이 불리워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안입고온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개혁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 세력은 일부 야당의 발목 잡기와 몽리 정치가,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못 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새친 권력기관의 어설픈 유혹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